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 해결사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은별 씨. 팀장님, 벌써 여름의 두 번째 절기인 소나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단어는 사실 전 좀 생소하긴 한데요.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네. 네, 벌써 이렇게 여름의 두 번째 절기가 찾아온 걸 보면서 와, 1년 진짜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팀장님은 이렇게 올해 두 번째 절기, 여름의 두 번째 절기가 찾아왔는데 올해 좀 바래왔던 소원이라든가 목표 좀 이루셨나요? 사실 하루하루 좀 정신없게 살다 보니까 올해 초에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어쨌든 지금 저의 역할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니까 오직 그 부분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직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팀장님의 소원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수익으로 가는 길을 알려드리는 것, 그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어차피 저의 임무고 제가 꼭 반드시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이렇게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는 올해 한 이만큼은 꼭 벌었으면 좋겠다, 주식으로 이렇게 수익을 나면 좋겠다라고 매년 빌고 있는데 사실 이 소원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올해 이만큼 벌고 싶은데 이 속썩이는 종목 하나 때문에 이 소원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램프의 요정 오늘 1위 진이 오현진 팀장님께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고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게 저희가 소원 성취를 이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네, 믿고 따라오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소원을 보내면 되는지 제가 그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은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입니다. 문자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실 때에는요,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를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지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상담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유튜브 상담 하시고 나서 또 다른 종목 상담 하시고 나면 제가 돌림판에 돌려서 선물까지 덤으로 많이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그저 저희에게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수익 창출에 대한 소원도 소원인데 올해 나는 꼭 공부를 하고 말겠어. 주식 공부를 해야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선물을 있잖아요, 저희가. 네, 주린이분들께 딱 맞는 교육 영상을 또 제공을 해드립니다. 총 8강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초 강의 영상이고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로 네, 교육 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면 방송 후반에 이제 세 분 네, 추첨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샵 3772로 교육 영상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 영상 두 분도 아니고요. 세 분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공부하셔서 주린이를 탈출할 수 있는 꿀팁들을 아주 많이 담아놓은 USB인데요. 동영상인데요. 이 동영상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주시는데요. 네, 앞으로 더 네. 늘려볼 수 있을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하러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1리그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종목 상담 1리그 출발! 네, 사실 이제 매주 이 시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비슷한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고 아직은 이 부분을 개선할 만한 모멘텀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이번에도 네,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지수가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증시는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도 그 힘에 앞서서 이제 그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결국 장 후반에는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좋은 것도 좋고요. 또 기술주들의 반등이 나온 것도
좋아요. 하지만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속도는 완만한 것이 좋습니다. 네, 급격하게 개선이 돼버리면 금리 인상,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감으로 바로 연결된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 지표는 너무 나빠도 안 되지만 너무 좋아도 안 돼요. 완만하게 나오는 것이 시장에는 가장 좋다라는 불변의 법칙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가 여전히 강한 힘을 내지 못하는 것은 외국인 수급의 부재입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외국인 수급은 항상 환율과 같이 연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이 물론 이제 원화 약세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뭐 원화 강세 추세로 가고 있다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국내 주식을 살 때 가장 꺼려지는 부분은 뭐냐?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때입니다. 네, 그동안 안정적이었던 환율이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네, 커졌어요. 상승과 하락, 폭이 커졌죠. 갭상승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을 사기가 조금 꺼려져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사야 지금은 전고점까지라도 갈 수 있는데 지금 환율 때문에라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기 어려운 여건이에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지는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역시 실적, 경제지표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어때요? 어쨌든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수출이 그만큼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올해 1월부터 5월 초까지 수출 네, 다 괜찮았어요.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이 상당히 좋다는 게 오히려 또 부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출이 개선되는 그 강도라든지 규모가 줄어들면 시장에 바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 지표가 계속해서 잘 나와줘야 시장이 현재 구간에서 버틴다는 거예요. 조금만 꺾여도 차익 실현 매물이 우수수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염두하셔서 지금은 개별주 대응, 종목 압축 네, 반드시 기억하시고 시장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징 섹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자동차주를 한번 뽑아왔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주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유럽 시장에서 이제 자동차 그 판매량이 뭐 괜찮다 이런 뉴스인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자동차가 특별히 많이 팔릴 만한 호재가 있냐? 그건 없어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워낙에 판매량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저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유럽 지역은 백신 처방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비라든지 뭐 이런 내구재 소비도 회복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들 네, 괜찮게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두고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대표 종목은 역시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완성차가 판매 회복 기조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죠. 오늘 장중에는 좋았어요. 한 3.7%까지 올라갔는데 시장이 꺾이다 보니까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시장이 크게 무너지거나 하지만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전기차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한 24만 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24만 원대가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이자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상승을 했을 때 한 번에 뚫어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짧은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24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 자동차 대형주를 신규 매수하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나 기아보다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그 많이 빠졌던 상황에서 저점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가격 부담이 현대차나 기아보다는 조금 낮다라는 것. 하지만 완성차 판매량이 회복이 됐을 때는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 뭐 한원시스템, 만도 이런 업체들도 다 수혜를 받아 나가는 것이니까 자동차 부품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현대모비스가 그 현대차 그룹 내 자율주행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독자적으로도 뭐 영업선을 뚫겠다,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로서의 전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는 부담이 훨씬 적어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20만 원 후반대를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기로 봤을 때도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폭이 열려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요. 대형주 중에서 자동차주를 매수하실 분들은 현대모비스도 한번 관심 꺼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과 특징 섹터, 네,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네, 답장 받으시고 누르시면은 장중에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출발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안내 필요할 것 같아요. 은별 씨께 부탁드려 볼게요.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금요일장 리뷰 잘 나누셨나요? 오늘 날씨가 좀 선선했죠. 비가 오면서 기온이 좀 떨어졌는데 내일 아침까지는 이렇게 좀 서늘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고요. 낮부터는 무더운 여름 날씨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정말 크게 벌어질 것 같은데 이런 환절기일수록 감기에 걸리기 쉽상이죠. 근데 요즘에는요 코로나19 때문에 감기로 병원 가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비약이 참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에도 상비약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평일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그날그날 저희가 상비약처럼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다친 괴자를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셔야겠죠.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보내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요.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91번으로 전화주셔도 환영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계신데요. 종목상담 환영하는 거 알고 있죠? 지금 바로 고민들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을 오늘도 팡팡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고민 보내주시고 1대1 맞춤 전략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이 가득 담겨있는 동영상 강의를 원하신다고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총 3분을 추첨을 해서 방송 끝나기 직전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오현진 팀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주린이를 조금 더 빠르게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종목상담 119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목요일 1부에는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면 대표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금요일 1부 6시에는 오현진 팀장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7시에는 서용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주아주 특별한 게스트가 함께 합니다. 바로 수요일의 남자! 명승부사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 달려왔다고 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저희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고민을 들어보러 떠나볼게요. 오현진 팀장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인사부터 나누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사해 주신 분은 찹쌀이님 같아요. 네, 5시 55분, 방송 시작 5분 전에 네, 안녕하세요. 점점점 이렇게 인사해 주셨고요. 슈퍼마리오님, 처음으로 일부 참여하는 것 같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앞으로 일부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일부가 6시에 시작하고 저는 금요일 네, 오후 6시에 매주 출연하고 있습니다. 희아짱님, 네, 어서 오시고요. 제시카 별별님 오셨네요. 네, 차은영님, 피디님과 은별 앵커님에게 인사해 주셨고 네, 저에게도 인사해 주셨네요. 네,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유유해 주셨는데 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응이응이응님, 네, 어서 오세요. 이재인님, 그리고 강국 조성은님, 네, 아까 노래 가사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 같던데요. 네, 그리고 네, 강찬
이찬이님, 하이, 하이 실버스타 이렇게 영어로 가끔 인사를 해주시죠. 네, 모든 분들 어서 오시고요. 문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자로 제 이름 보내주신 분도 이제 8287님, 오현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그러니까 QR코드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상담도 이제 많이 주셨는데 9005님 네, 동부건설에서 여기요 여기 하면서 느낌표 두 개 찍어주셨어요. 내 종목을 봐달라는 네, 강력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종목 상담을 그렇게 많이 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조금 자세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서인데 그 부분을 좀 만회하고 또 더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로 오현진 네, 많이 보내주세요. QR코드로 참여하셔도 장중에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인사 나눠봤고요. 이제 시청자님 만나볼 시간인 것 같아서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주식 투자 어떠세요?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시청자님뿐만이 네. 아니라 다르신 분, 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잘 견디다 보면 또 좋은 날 오니까요. 네, 항상 네. 용기 잃지 마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롯데쇼핑이고요. 네, 매수가와 비중이요? 매수가는 12만 3,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50%가 됐어요. 네, 하다 보니까 되셨다는 거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셨다는 네. 거죠? 네, 네. 초기 매수가가 얼마셨어요, 그러면? 초기 매수가는 12만 6,000원이었고요. 그럼 단가가 별로 안 낮아지셨는데요? 아, 근데 1,500원 막 이렇게 떨어졌을 때 아, 그때 매수를... 계속 추가 매수를? 네. 네네. 아, 이렇게 이제 단가 차이가 별로 없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거든요. 네, 근데 네. 이렇게 많이 떨어질 줄 몰랐어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어쩔 수 네. 없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종목 네, 자체는 네. 좋은 종목이니까 네, 현재 네. 시점에서는 기다려서 회복을 할 때 나오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네, 그러려고요. 네, 그래서 그 중심으로 전략을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뭐 롯데쇼핑은 이제 유통주입니다. 네. 네 롯데백화점 가보셨죠? 네, 많이 가죠. 네, 그래서 요즘에 백화점 매출이 좋아요. 네. 그래서 올해 아, 상반기에만 해도 전년 동기 네. 대비해서 매출이 두 자릿수 정도 성장을 했고요. 요즘에 네. 백화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이제 명품입니다. 네네. 보복 소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네. 여행을 어쨌든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물건을 네. 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아. 실제로 명품 매출이 백화점 상사 네. 통틀어서 올해 네. 초에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급증을 해버렸습니다. 아, 네. 명품은 이제 비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진을 조금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네. 뭐 신세계라든지 롯데쇼핑이라든지 이런 백화점 관련된 유통주들은 실적은 계속 좋아질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어디지? 그 삼성증권에서 네. 목표가를 네. 10만 3천 원인가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목표가는 사실은 이제 롯데쇼핑 네. 자체를 안 좋게 본다라기보다는 아. 시장을 고려한 목표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실황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장을 보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봐요. 네, 그렇게 네. 되면 롯데쇼핑은 네. 누가 봐도 대형주잖아요. 네, 네. 대형주이기 때문에 지수가 빠질 때 혼자 가진 못해요. 아... 네, 결국은 지수가 버텨주거나 반등을 해야 아... 롯데쇼핑도 네. 같이 올라올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최근에 롯데쇼핑이 빠진 건요. 이 종목이 네. 나빠서 빠졌다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네. 영향 때문에 차익 실현이 네. 나왔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아... 다만 이제 앞으로 2분기 실적도 또 발표를 할 거잖아요. 네, 네. 그때는 생각보다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금은 네. 일단 버티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네. 롯데쇼핑이 해외에서도 영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부분에서의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네. 해외 부분에 대한 성과도 아마 2분기부터는 반영될 것 같으니까 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반등을 노려보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아, 선생님 그러면... 네. 제가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면은 네. 단가가 낮아지는데 네. 더 해도 될까요? 아니요.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안 돼요.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일단 비중이 높으신 게 첫 번째고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추가 매수는요. 반등을 네.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떨어질 네. 때는 낮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누가 네. 봐도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런 위치에서는 절대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양봉 두 개 정도는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 뭐 5일 이평선을 회복하거나 이런 신호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신호를 지금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50% 물량을 그냥 보유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목표가를 제가 12만 원까지만 잡았어요. 12만 원이요? 네. 그래서 그 가격대가 오면은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봐야 돼요. 근데 그 가격이 너무 강력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주춤주춤거린다면 손실을 줄여서 일단 빠져나왔다가 밑에서 다시 사든지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유리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2분기 실적 시즌 기반에서 올라갈 수 있고요. 12만 원을 돌파하게 됐을 때는 매수가까지 회복도 가능한 거니까 더 늘리지는 마시고요. 지금 보유하셔서 12만 원 초반대 손실을 최소화시키거나 손실이 없는 가격, 그 선에서 일단은 교체를 해주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롯데쇼핑 상담 드렸고요. 네, 첫 번째 상담 드렸기 때문에 좋은 선물 또 함께하기를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은별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 애청자분이신가 봐요. 네. 아, 정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조금 밑에 목표가가 나와서 좀 속상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맞아요. 네, 기운 내시라고 좋은 선물 뽑아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청자님 가장 중요한 게 빠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코로나 안녕이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돌림판 한번 돌려볼게요. 네, 코로나 안녕. 잘 가라, 코로나.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지. 그래도 2분기 실적이 좀 좋을 것이라고 전망해줘서 다행입니다. 선물은? 아메리카노 두 잔이 나왔어요,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커피 좋아해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잘 탈출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항상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시청자님과 훈훈한 첫 번째 전화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개파락이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추가 매수 지금 해도 되나? 이러한 고민들, 다양한 고민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어떠한 고민이든 저희가 환영하고요. 오현지 팀장님께서 최적의 최선의 전략을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772-0291번, 문자 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발빠른 상담 함께 잡아가시고요. 제가 돌림판도 쌩쌩 돌려서 좋은 선물까지 푸짐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종목 고민도 고민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동영상 강의를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오현진 팀장님의 응원의 문구를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세 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열심히 공부해서 저희 주식으로 꼭 돈 많이 벌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1부와 2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7시에는 명승 부사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2시간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 또 빠르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상담 도와드렸고요. 문자로도 많은 참여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로 궁금하신 종목명이랑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전화상담 이후에 상담 드리도록 할 테고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오현진, 제 이름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내용 보니까 그 2814님께서 응애응애 아기 주태아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어요. 인상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주린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아기 주태아라는 말은 처음 들었어요. 네, 주린이보다 낮은 단계인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에 그 주식하신 지 뭐 1개월 됐다, 2개월 됐다 이러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주식도 뭐 500만 원을 한다, 1000만 원을 한다 이렇게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어차피 처음에는 이제 소액으로 시작하셔서 감을 익히시는 거죠. 제가 이제 처음에 주식을 하실 때는 소액으로 해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는 모의 투자는 그렇게 많이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 돈이 아니라는 느낌이 모의
투자는 되게 강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적은 금액,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내 돈을 일단 해보셔야 나중에 그게 액수가 커질 때도 흔들리지 않고 그걸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하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 네, 진짜 돈으로 해보셔야지 조금 더 나중에 실전 감각을 익히기가 좋지 않을까. 네, 요 힌트의 말씀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454님은 이제 그 삼행시 지어주셨네요. 네, 오늘도 현명한 진단을 해주세요. 네, 딱 떨어지는 삼행시입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 샵 3772로 많이 보내주시고 오늘은 보니까 교육 영상 신청이 많이 없었어요. 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네, 교육 영상 네, 공부하고 싶어요 많이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고 세 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 시간인 것 같아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을까요?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이고요. 네. 매수가는 7,970원이요. 아, 비중은요? 5%요. 이게 손실이 크신데 그나마 비중이 적으셔서 다행이에요. 네네. 네. 처음에 뭐 어떤 매력을 느껴서 이 종목을 사셨나요? 그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들어가지고 네네. 좀 많이 오를 것 같아서 네. 매수를 했는데 네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제 계속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실제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세요? 네. 아, 코인 투자도 하시고 코인 관련주를 사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네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살짝 놀라셨겠어요, 그죠? 네. 어제였나요? 엄청나게 이제 폭락을 했다가 많이 또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일단 가상화폐 가격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기는 해요. 네네. 네, 실제로 많이 올라왔고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봤을 때 20대, 30대 젊은 층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40대, 50대 분들까지 코인 투자에 직접적으로 뛰어든 상태예요. 근데 모든 자산은 그렇죠. 누군가 더 사줘야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새롭게 코인에 뛰어들 만한 큰 손들은 그렇게 많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상화폐 가격이 앞으로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 역시 관련주도 살짝 주의해서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비트코인 관련주로 좀 엮여 있어요. 그리고 전자결제, O2O 사업 이런 것들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전자결제 사업주는 코로나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그에 따른 수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올해 초에는 굉장히 좋은 랠리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메리트가 있는 게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확보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보다는 약간 차별화가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현재 위치에서는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한 번 정도는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무조건 길게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비트코인, 뭐 알트코인, 그다음에 이런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런 것들의 가격이 앞으로 뭐 고점을 치고 가기보다는 변동성을 크게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 비덴트 지금 말씀드리는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 굉장히 많은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를 무조건 장밋빛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관점. 다만 최근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할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확보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반등 때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양봉을 띄운 가격이 어디냐면 그 이전에 있었던 장대 양봉의 저가예요. 장대 양봉의 최저가에서는 기술적으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반등을 일단 시도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비중이 5%시니까 추가 매수를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건가 추가 매수를 네.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6,460원인데 6,500원 이하에서는 5%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장대 양봉 저점이기 때문에 저는 반등할 거라고 보고요. 자, 목표가는 7,500원을 잡았어요. 요게 추매를 안 했을 때는 손실이신 가격인데 추매를 해서 매도하셨을 때는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6,500원 이하에서 5% 정도 추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으로 잡는데 네, 웬만해서는 차익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네, 너무 걱정 마시고 5%만 추가 매수하셔서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상담 좀 마무리를 해드렸고요. 네, 상승할 때 잘 나오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담되었으니까 또 선물 드려야겠죠? 은별 씨 불러볼게요. 은별 씨 나와주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 주식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살짝 됐어요. 그러시구나. 그래도 이렇게 추가매수 잘 하시면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죠? 네. 네. 우리 시청자님 그러면은 수익 탈출이라고 힘차게 외쳐주시면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게요. 네? 뭐라고 외치라고요? 수익 탈출! 이렇게 네 글자만 힘차게 외쳐주세요. 네. 수익 탈출! 꼭 수익으로 탈출하세요. 아무래도 매수하고 나서 계속해서 떨어져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햄버거 세트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됐는데요.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고 맛있게 푸짐한 햄버거 세트 드시길 바랄게요. 네. 네, 시청자님 성투하세요. 이렇게 두 번째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유튜브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상담 023772-0291번,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입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꼭 적어주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로 방송 보시고 계시다면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으셔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잠시 후에 오현진 팀장님께서 상담해주시고요. 제가 전화 상담과 마찬가지로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 오늘도 세 분을 추첨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오현진 팀장님을 응원하는 문자를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방송 끝나기 직전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팀장님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들어보러 떠나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약간 두려움을 느끼시고 계실 수 있어요. 특히 주식을 뭐 올해 시작하셨거나 작년에 시작하신 분들은 하락장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하락장이 오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내가 믿음을 갖고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에요. 결국은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기업의 모멘텀이라든지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배당이라든지 현금 흐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최대한 많이 공부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시면 시장이 흔들려도 마음을 한결 더 편하게 가지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라면 결국 시장이 안정되는 시기에서는 반드시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시황 분석도 물론 중요하고 제가 많이 시황 분석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을 사는 겁니다. 기업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이 뭔지, 뭐냐, 어떤 기업이냐, 모멘텀이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매하실 때는 기업 분석이 가장 1번이라는 점, 차트라든지 뭐 수급 다 중요한데 기업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실 분들은 샵 3772로 교육영상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장중에 저와 함께 하실 분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누르시면 장중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청자분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유바이오로직스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예, 4만 5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죄송합니다. 100%입니다. 네, 먼저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모멘텀을 보셨나요? 저는 유바이오로직스를 이전에 네. 정말 많은 수익을 줬습니다. 아, 네. 좋은 기업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네. 한 세 번 정도를 네. 제가 100% 이상 남기고 팔고 이랬는데 네. 왠지 이 기업을 떠나보내기 싫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 거리를 하고 네. 다시 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 손절가를 좀 잡고 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격 전략 마지막에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꼭 잘 지켜주세요. 네네. 네. 그 유바이오로직스는 백신 치료제와 임상 시료 생산 업체인데 지금 네네. 그 급등한 것은 코로나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죠?
네네. 네, 코로나19 임상 일상 발표가 임박한 상황인데 이 네네. 후보물질이죠. 유코백이라는 게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운송 네네. 부분에서는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거죠. 영하로 네네. 운송하는 것과 냉장에서 운송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다르기 때문에 강력한 네네.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결국 주가가 네네. 중요할 건데 이 주가는 언제 방향성이 결정되냐.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입니다. 네, 왜냐하면 국내 임상 일상 결과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발표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어떤 식으로 발표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네네. 그 발표가 긍정적이면 일단 급등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망감에 의해서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위치에서는 약간 폭풍 전야 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이번 달 네네.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급등 아니면 급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이왕 또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기다려 봐야겠죠. 네네. 네, 그 패를 까봐야 되는 거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시기인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봤자 뭐 일주일에서 3, 4주 내로는 나올 것 같으니까 네, 어떤 네네. 식으로 결과 발표가 나오는지를 보시고 그 방향성을 탄 이후에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겠고요. 차트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차트가 이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임상 결과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가격 전략을 한번 잡아보면 목표가는 5만 5천 원, 전고점 부근까지 잡았고요. 손절가는 네네. 4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네. 네, 그 5만 5천 원은 다음 달이나 이제 그러니까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임상 결과가 잘 나왔을 때 네, 그때는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가격 혹은 뚫고 갈 수도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네네. 이제 결과가 좀 부진했을 때는 4만 원도 깰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가격적인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에 네. 이걸 가격이 4만 원대가 깨져도 장기를 들고 가면은 네. 그 회사는 콜레라를 또 백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콜레라. 그러니까 백신. 지금 이제 올라온 것은 어쨌든 코로나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네네, 이 부분이 네네. 깨지게 되면 다른 모멘텀으로 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때 가셔서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그 부분은 4만 원 깨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현재 위치에서는 네네. 일단 손절가를 잡고 가시는 게 좋다라는 관점에서 목표가와 손절가는 지켜서 일단 매매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결과를 보셔야 되니까 그 결과를 잘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상담 되었으니까 또 좋은 선물과 함께 네, 좋은 주말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번에 돌림판 돌려서 바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우리 상담님께서 어떤 선물을 받아가실까요? 다음 종목은 꼭 부담해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선물은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장님 행복하세요. 와, 저희 우리 시청자님들 한 분 한 분씩 1대1 맞춤형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전화상담 023772-0291번, 전화상담 샵 3772번, 문자상담까지 모든 걸 다 환영하니까요. 편하게 저희에게 고민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종목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이번에는 문자와 유튜브로 온 상담도 네,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807님 KT 31,200원 10%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통신주는 저는 길게 가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LG유 플러스, KT, SK텔레콤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주는 이제 더 이상 통신비만으로 먹고 사는 업체가 아닙니다. 플랫폼 업체로 바뀌었어요. 5G 기반으로 이제 4차 산업이 성장하게 됐을 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통신주다 이렇게 보고 요즘에 보면 통신업체가 이제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컨텐츠 사업을 같이 해요. 실제로 SK텔레콤이나 KT는 비통신 부분에서의 이익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통신사가 이제 단순히 방어주, 뭐 그다음에 배당주 이렇게 분류가 됐잖아요. 앞으로는 다를 겁니다. 성장주로 바뀔 거예요.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바뀌는 시기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왔어요. 자동차 섹터도 그래요. 자동차도 원래 성장주가 아니었어요. PER이 낮았지만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성장주로 바뀌잖아요. 통신주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예요. 단기로 보면 재미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내후년, 뭐 1, 2년, 3년 이렇게 기간을 두면 충분히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4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 31,100원인데 전 장기로 한번 가보세요. 배당까지 한두 번 받으시면 전고점 돌파도 제가 볼 땐 가능할 것 같아요. 묻어두고 길게 보시는 전략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유튜브네요. 김동균님, 동화약품 22,000원, 비중 30%. 지금 위치에서는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제 관련된 종목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나와야 되는 건 백신뿐만이 아니라 치료제예요. 근데 지금 백신은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나왔어요. 국내에서도 임상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치료제는요, 네, 부족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이제 레키노나였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나와 있는 상태예요. 코로나는 백신도 필요하지만 치료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백신 대비해서 치료제가 부족해요. 그래서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은 저는 분명히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화약품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의 모멘텀이 올해 하반기라든지 그 안쪽이라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보면요. 지금 3월 달에 기록했었던 저점이 13,400원인데 지금 13,000원에서 14,000원대를 네, 웬만해서는 깨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뭐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크게 올라가지도 않지만 크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방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위치에서는 아마 올해 가져가셨을 것 같은데 이왕 올해 가져가시는 거 추가적인 임상 성과가 나올 때까지 더 가져가시는 전략이고요. 목표가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임상 성과에 따라서 다를 거니까 제가 25,000원까지는 일단 기술적으로 한번 잡아둘게요.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보유하시면서 상승을 기다려보는 여유 있는 관점의 홀딩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와 유튜브 상담까지도 한 분씩 도와드렸고요. 이분들도 네, 차별 없이 선물 드려야겠죠.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제가 문자 한 분, 유튜브 한 분씩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자를 통해 상담을 받으셨는데요. KT 종목 상담 받으셨습니다. 8807번님 돌림판 힘차게 돌려볼게요. 강의 잘 보고 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앞으로 열공하시길 바라면서 하나, 둘, 열공하시고 수익도 많이 나시길 바랍니다. 과연 선물은 어떤 게 나올까요? 푸짐한 선물까지 함께 받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와, 우리 소장님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오늘 내로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 기세를 몰아서 유튜브 당첨자분도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김동규님 동화양품 상담 받으셨는데 이 기세 여지없이 쭉 밀고 나가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게 나올까요? 과연 전문가 유료 상품 한 번 더 나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양념치킨 나와도 좋고요. 아메리카노인가요? 아, 오늘 햄버거 세트 참 많이 나오네요. 김동기님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유튜브 닉네임과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명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햄버거 세트 정도면 만족하시죠? 네,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전화 전문가 유료 상품 같은 경우는 2주 정도 기다려주시고요. 햄버거 세트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종목상담 119는 종목상담뿐만 아니라 오현진 팀장님의 기법도 전수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조장 전략도 알아볼게요.
네, 오늘도 정말 정신없이 또 빨리 달려왔습니다. 이제 종목과 전략을 말씀드릴 시간인데 이 시간이 항상 짧아요. 그리고 장중에 또 좋은 도움들을 제가 많이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래서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제 이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리뷰부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5월 14일,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말씀드릴 종목 지니 뮤직입니다. 성과를 한번 보면 최고가 기준 수익률 9.3%를 냈는데 하반기에 이제 외형 성장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어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요. 실적은 충분히 좋고 앞으로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지니 뮤직을 말씀드렸던 핵심은 기술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차트상 단타 매매를 할 수 있는 위치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타 수급 유입이 이번 주 언제 나왔냐면요. 화요일 날 나왔어요. 화요일 날 급등이 한번 나오고 이제 윗꼬리가 달렸죠. 오늘은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살짝 밀렸는데 이 종목이 아직 끝났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길게 보시면 한 7,500원이라든지 그 이상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타도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6,500원 선을 좀 지지 하게 된다면 단타도 다시 한번 가능하고 길게 보시면 7,500원까지도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트레이딩으로서도 할 수 있고 투자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성장성 좋은 종목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인데요. 오늘도 성장주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 종목인데 한컴 MDS라는 종목입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예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는 게 그 전자기기에 사용된 칩이라서 그 범용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뭐냐면 그 빅데이터 그리고 로봇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는 겁니다. 저는 4차 산업에 관심이 많아요. 앞으로 투자에 대한 포커스도 신성장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4차 산업에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건데요. 한컴 MDS가 빅데이터 로봇, 4차 산업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기술적인 흐름도 네, 괜찮아요. 그래서 현재 주가를 보시면 중기 이평선 위로 주가가 올라왔고 20일 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버텨줘요. 그리고 단기간에 급등도 한두 차례씩 나오는 종목이니까 단기 수급 유입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6,000원 근처로 한번 설정을 해봤고요. 목표가는 1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인데 이것도 지니뮤직이랑 비슷해요. 단기로 보실 분들은 한 16,500원, 16,700원 이렇게 치고 빠지는 전략도 가능하고 길게 보실 분들은 길게 보유하시면서 17,500원 노릴 수 있으니까 투자 성향에 따라서 마음껏 활용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전략 시간인데요. 지금 유동성 장세예요.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 움직임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주식 예탁금은 안 줄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요. 거래 대금입니다. 일단 가상화폐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가상화폐 가격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엄청 출렁여요. 비트코인이 급락했다가 또 급등했다가 알트코인이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죠. 저는 가상화폐랑 주식시장은 비슷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만약에 무너지면 주식시장에도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선행지표로 가상화폐 시장을 보자라는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거래 대금입니다.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 대금이 진짜 많이 줄었어요. 이 거래 대금이 회복되면서 돌파가 나와줘야 전고점까지라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거래 대금이 줄었다는 건 뭐예요? 신규로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춤주춤한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많이 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거래대금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거래대금 바닥에서는 주가가 여전히 상방으로 움직이기는 어렵다. 그래서 유동성에 대한 흐름들 가상화폐 시장 보시고요. 그다음에 거래대금 회복되는지 이런 부분들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이후에 또 저를 만나고 싶다, 또 장중에 저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 어려우신 분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장중에 많은 도움 드리고 있고 교육 내용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실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또 마무리는 은별 씨께서 깔끔하게 해주시겠죠?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마무리 깔끔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 당첨자분 세 분을 당첨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네, 지금 핸드폰 번호 뒷자리 네 자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호가 맞다면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주식시장에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제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 7시 2부가 진행됩니다. 오늘 정말 아주 특별한 게스트 한 분 께서 함께 하시죠. 바로 수요일의 남자 명승부사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한 걸음 달려오셨다고 합니다.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 함께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저희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